원래 오늘 가는 거였는데 제 친구 한 명은 서울로 갔고 한 명이랑 저는 하루 더 있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그랜드 조선 호텔인데요. 여기 방이 없대요. 그리고 어제 탔던 곳이 지금 너무 아파요. 세상에. 이제 곧 체크아웃 시간이라 나가야 되는데 아침 우무. 우무가 사고 10분 내에 먹으라고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우무 이즈 몬들. 그냥 곰팡이만 안 쓸었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레레레레레. 지금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정말 사실은 저 별로 배가 안 고파요. 여기 와가지고 하도 많이 먹었나봐요.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여기에 뭔가 굉장히 많이 꽉 찬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바지가 다들 너무 꼬껴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급하게 오느라 짐을 정말 대충 싸고 왔거든요. 석쿠키에서 산 옷들만 다 넣고 세상에 팬티랑 양말을 안 갖고 왔네. 바지도 너무 끼는 바지 하나 갖고 와서 어제는 그냥 버클을 풀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자크까지 내려도 솔직히 바지가 안 흘러내려요. 그 정도로 작거든요. 지금 걱정이에요. 결국엔 밥 못 먹고 카페에 왔어요. 머신이 신기하대요. 친구가 찍어달래요. 와우, 요 나무들 쿠키런 킹덤의 꾸미기 나무 같네. 저런 음집 나오길 기다리는 중. 절경이네요. 장관이에요. 커플들이 사진 찍는 공간? 여기서 찍을 수 있나? 근데 저거 너무 이렇게 재단 같은데? 시선 집중? 친구가 저기 무덤 같대요. 그래서 여기서 찍었는데 조선에서 방이 없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뭐 그냥 저냥 OOTD 서쿠키 지금 한 끼도 못 먹어서 호텔 밑에 푸드코트? 이런 거에 왔어요. 제주 돼지 돈가스 세트를 시켰어요. 여기 리치망고가 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사러 가고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나오면 한식? 이런 거보다는 그냥 주스? 이런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돈을 지금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라도 위로가 될까? 세트로 하면 새우랑 카레랑 샐러드? 준다고 하신 듯. 친구가 참지 못하고 튀김을 많이 시켰어요. 망고가 철이 아닌가 봐요. 카레가 너무 조그만데?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망고가 철이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요. 리치 망고가 제일 맛있어요. 오늘 인스타 감성 수혈을 좀 못해준 것 같아서 애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요새 핫플은 저쪽 딴 지역을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건 애월밖에 없어서 그것도 식상하디 식상한 노티드로 갑니다. 이것에 저 곰돌이랑 사진 찍어야지. 따르르르르. 건져서 행복해요. 바지가 너무 끼어서 그래서 옷을 다시 바꿔 입었어요. 근데 노티드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새로울까 했는데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어떡해. 여기가 스팟이래요. 빠르게 다음 인스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노티드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와요. 근데 저는 아직 인스밀이 정말 핫플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그냥 여기 옆에 열려있는 듯한 카페를 왔어요. 근데 핫플일까요? 오늘 너무 하루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조선 호텔을 3박을 예약을 할걸 그냥. 여기에요. 와, 이게 여기 시그니처 음료래요. 제가 평소에 잘 웃질 않거든요. 근데 인스타 사진 찍을 때랑 유튜브 찍을 때는 잘 웃어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친구는 다른 친구와 함께 오늘 간 친구 말고 다른 친구? 하러 갔고요. 저는 다시 호텔로 왔고요. 왜 왔냐? 룸서비스 먹으려고요. 오늘 좀 이렇게 인싸 바이브도 제 기준 아주 조금만 느꼈고요. 밥 먹는 것도 승에 차지 않았어요. 룸서비스를 고를 건데 화장하고 지금 한 12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뭘 골 죄송하고요. 짜라라라 인룸 다이닝 뭐가 있을까? 중식 석식. 뭔가 확 끌리는 게 지금 없네요. 아하, 이거 뭘 먹어야 되나? 여기가 좋은 게 룸서비스가 24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선호텔은 10시까지였나 9시까지였나 11시까지였나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네. 호텔 바이브? 뭐 이런 거는 메리어트 신화는 가족 단위고요. 그쪽은 커플 단위? 뭘 먹지? 요걸 시키고 샤워를 할 건데 화장실 한번 구경하시고 가시죠.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따라라라 라. 변기 까꿍. 자동식 변기고요. 샤워실 앉아서 할 수 있네. 어메니티는 텐 텐인가 이게? 텐? 텐? 텐 보면 여기는 칫솔을 주네. 그리고 뭐 욕조? 저 근데 아직도 못 시켰어요. 우무나 먹을까요? 됐다. 와, 생각보다 맛있겠는데요? 지금 좀 기대 중? 모닝빵 하드롤 요건 치즈 바다 까르보나라 치즈를
여기 파스타가 32,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얕은 면이 있어서 파스타가 30,000원이 넘는다? 그러면 제 입에는 무조건 맛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처음 한 입 먹고는 너무 밍밍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너무 짜요. 아마 아까 그 많은 양의 파마산 치즈를 너무 쿨하게 다 넣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었는데 양이 많아서 살짝 당황했지만 안 그런 척 하긴 했어요. 역시 저는 빵! 그냥 후식 먹으려고요. 또 우무. 저는 그냥 우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우도 땅콩 맛 포장지. 근데 제가 정말 아주 경미하게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심각한 건 아니고 막 숨을 못 쉬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좀 불편한 정도? 그것도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올라와요. 근데 저번에 이걸 먹었을 때 솔직히 진짜 땅콩 썩겠어? 근데 쓰셨나 봐요.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알러지는 무시하는 걸로. OOTD 바지는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숨을 샀는데 이 뒤에가 고무줄이 확실한데 엄청 껴요. 그리고 상의는 안 챙겨와서 친구 걸 뺏어 입었다. 친구들은 갈치조림을 먹으러 간다 그래서 저는 일용할 양식을 찾으러 조금 나가봐야겠어요. 그냥 제일 만만한 스타벅스 왔어요. 출장실을 몇 가서 대기시간이 25분 이상 걸린다 그래서요. 망고주스도 하나 더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망고 망고. 오늘 너무 귀찮아서 선크림만 발랐어요. 맛있어요. 리저브 거 주문하면 바로 나온대요. 처음에는 제 친구들 거는 안 샀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매몰쳤던 게 아닌가 싶어서. 나와라 야. 친구들이 말 타러 가재요. 저는 말은 옛날에 수학여행 때 초등학생 때 타보고 친구들이랑 민속촌 가서 타기 조금 미안한 말을 탄 거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여기 말들은 조금 건강할까요? 민속촌 말은 빼짝 말라서 제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미안 하더라고요. 우무. 이거지. 친구들 여기서 갈치조림 먹겠대요. 그러고 우리는 저기서 말을 탈 거래요. 복잡한 심경이 들어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불쌍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친구들이 저 먹으라고 시켜줬어요. 하 메뉴판. 뭐가 좀 멋이 나나요? 힘들어봐요. 말들 당근 주라고 당근 주셨어요. 저희 집 강아지도 당근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아무나 줘도 되려나? 너도 먹어. 화내지 마. 너가 깡패구나. 저는 천년이라 조금 무서워요. 저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래요. 마치 우리 독도리처럼 누워있잖아. 말도 강아지처럼 누워서 잔다는 걸 여기 와서 지금 처음 알았어요. 지금 다 타고 나왔는데요. 저는 제일 비싼 코스 10만원짜리로 했고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은근히 굉장히 힘든데요. 그리고 조금 무서웠는지 말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에 가긴 했어요. 그리고 말이 제가 제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과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아, 근데 당연한 건가? 하긴 저희 집 강아지도 제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솔직히 제가 카메라 들고 들어왔더니 솔직 후기 남겨달라고 하시면서 아까 당근을 서비스로 주셨다는 점? 저와 당근으로 얽힌 이해관계라는 점? 근데 이게 1시간 코스라고 하는데 막 교육도 받고 막 이러면서 정확히 1시간은 아니고 은근히 시간이 많이 오가돼요. 카페 동백 가려고 했는데요. 오늘 휴무래요. 그래서 비자리를 가려고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통행 제한한다고 하셔가지고요. 카페리. 진짠가? 진짜야. 거미줄 있는 거 보니 진짜. 아, 거미줄은 상관없나? 이거 진짜야? 와우. 여기 원래 피크닉 세트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약을 못 했어요. 섞어야 하나 봐. 이거 진짜 당근일까요? 저는 이제 흑돼지를 마지막으로 섭취하고 공항으로 가려고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 여행에서 가장 인스타스러웠던 공간은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인스밀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다 못 간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숙성도랑 연돈을 못 먹어서 너무 슬퍼요.